브랜드 법은 되게 많습니다. 브랜드 법. 브랜드 법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뭐 특허 설명에서 설명을 이미 했는데 이제 상표법, 특허법, 디자인 그 실안권, 실포 실안권인가? 예.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난 때 방송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할 때도 위험한 게 저한테 가품을 나 이미테이션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굉장히 많은 벌금을 1억 원 이하인가?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상법권, 특허권. 네,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뭐 상표권, 특허권, 디자인권 그런 거에 걸려서 이게 이미테이션이나 가품을 쇼핑몰 할때 하시면은 걸리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법으로 완전히 1억 원 이하의 징역을 때리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나 징역을 때리기 때문에 하실 때 쇼핑몰 하실 때는 꼭 정품, 가품이 아닌 이미테이션. 예, 이미테이션을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진짜 징역살이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리인 방송인가요? 제가 이게 다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저는 이거를 굳이 적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하실 때 특허를 일단은 특허권 거기서 그때 설명해드린 것처럼 백분선 44개 감사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백분선 44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브랜드법 저는 가품보다는 네, 정품을 왜냐면 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쇼핑몰 하실 거면은 진짜 정품만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진짜 심각합니다. 진짜 큰일 납니다. 브랜드법은 그때 이렇게 특허법을 이렇게 인터넷 치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특허법 한번 인터넷에 심심하실 때 검색해 보세요. 그러면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인터넷에. 이제 다 왔네요. 이제